헌병대랑 뭐 이제 수색대는 막 기수열이라든지 타 부대 취급한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새로운 기회와 또 이런 것들을 얻고 싶으면 다시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또한 가지 있다면은 조마사를 하면 되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어떤 그 병장이었잖아요. 병의 마음도 알고 또 간부가 됐으면 간부의 마음도 알고. 그렇죠. 예. 병의 입장, 아 이걸 뭘할 때, 아 내가 병때 이랬으니까 얘는 병사들 똑같이 기분을 알거 아니에요. 아 얘네들 뭐할때 뭔가 이럴 것 같다.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. 그렇죠. 그래도 지휘관님들이나 뭐 장교님들 말하죠. 예. 아 이거 이렇게 한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화목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약간 조율을 할수 조율을 있는. 하면서 좀아 내가 이 중대 아 종마사도 예, 꼭 필요한 필요한 존재. 중대라고 예, 생각합니다. 아, 저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예. 병과 부사관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애매한 상황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으나, 아, 예, 맞습니다. 이거를 자기가 이겨내면 진짜 부대의 일원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전문화사의 예, 위치다. 맞습니다. 해병대 자체에 대한 질문을 좀 할까 하는데요. 예. 지금 해병대에도 약간 유명한 전통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막기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, 예. 혹시 뭐 겪어 보셨는지?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해병대 내에서 뭐 악기발이나 뭐 하극상, 뭐 기타 갈굼 등 그런 거는 존재를 합니다. 예. 저도 겪어봤고. 예, 이거를 말하기 전에 그 해병대 안에서는 훈련이 힘들면은 생활이 편하고 대신에 훈련이 편하면 생활이 힘들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예. 훈련이 힘들면은 이 생활 내에서 엄청 편합니다. 실제로 쓰게 되면. 훈련이 되게 힘드니까 훈련 끝나고 일과 끝나고 생활실에서 지내는 거나 그런 거는 다 선임님들께서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다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. 아, 좀 예. 불리하게. 저 같은 경우는 입영 때부터 보급물품을 안 썼습니다. 아, 예, 전 입영 사제품으로? 오, 그냥 오자마자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제 팬티랑 양말도 그 비싼 기능성 양말 그 깔창 좋은 것도 쓰고 티도 나시 같은 거안 입었습니다. 예. 그냥 국방 색깔 티 이런 건 가능했습니다. 생활면에서 전혀 터치가 없어요. 대신에 약간 편의를 많이 보고 싶으면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아직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. 예, 수색 교육을 안 받았기 예. 때문에. 근데 아, 얘가 운동도 잘안 하고 편의만 계속 누리려고 누리려고 하네요. 하네 하면은 그때부터 약간 압박을 주죠. 예. 근데 아. 그거를 잔소리나 좀안 좋게 받아들이면은 자기만 더 힘들어지는 거고 다 선임들도 아, 이게 자기가 겪어본 일이니까, 너의 그, 자기 후임의 앞,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, 예. 그래서 결론은, 예. 저희 분야에 저희 수색대대는 일단 가혹행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. 아, 예.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. 예. 근데 제가 또 군생활 하면서 그, 수색대 말고 그 낙하산 포장 그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. 예. 한달 동안 포항에 가서 보병 친구들과, 그때 병장이었습니다. 제가 제일 고참이었죠. 같이 지냈는데, 아, 이, 아무래도 그 훈련이 빡세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하는 것만 봐도, 아, 이게. 이제 그 친구들의 아름다운 그 전통을 한번 겪어보고. 예. 그리고 또, 저 실제 또 가혹행위 하는 걸또 목격을 했습니다. 포항에 가면 시설들이 많아요. 그 복지 시설들이. 그래도 저는 얘 선임이 아니니까 터치를 안 합니다. 이게 묵묵한 규율이라고 합니다. 제가 경험해 본 상, 예, 다른 부대 후임 그런 거는 그냥 터치를 안 하는 그런 묵묵한 그런 게 있습니다. 결론은 수색대는 적어도 없다. 가혹행위 일체 없습니다. 일체 없다. 깔끔한 부대다. 예. 다른 전통인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리는 이제 말에 하면 헌병대랑 뭐 이제 수색대는 뭐 기수열이라든지 타 부대 취급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사실이라고. 근데 또 수색대에 오면은 좀 입영대 신병교과라고 하죠. 예.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장난식으로 아, 누구누구야 너 떠나면은 타부대 보병 기수하지만 여기서 수색대니까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고 진심으로 아, 저희 보병한테 우리 수색대니까
쟤는 안쪽도 하지 말고 선임 아니야 뭐 이런 교육 받은 거 받는 거 아닙니다. 아, 어떻게 보면 실제로 생활할 때는 뭐 딱히 뭐 접점도 사실 없잖아요. 잘. 그리고 뭐 수색대라든지 헌병이라든지 아 쟤는 헌병대니까 기수열이야, 쟤는 수색대니까 기수열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러기보다는 어차피 임무가 다르다 보니까 접점도 거의 없고 부딪힐 일도 없다. 혹시 이제 실무에서 조교든 이제 교관으로든 이제 부사관으로든 배영으로든 이제 계실 때 뭐 미군이라든지 혹은 타군이라든지 타 부대랑 뭐 훈련해서 이런 거 한 적이 있으신가요? 아 예, 이게 또 저 때부터 생긴 거예요. 아 예. 몇 년도부터 지금 이게? 16년도부터. 아 16년부터? 예. 동계훈련을 매년 하잖아요. 아 예. 근데 저 때부터 딱 미군들과 같이 훈련이 잡혔어요. 예. 그걸 KMAP 훈련이라고 하는데 미해병대죠. 근데 그 미군들이랑 같이 훈련이라고 보다는 같이 교류전이라고 하죠. 아. 같이 교류를 하는데 딱 일정이 있습니다. 일정이 다 구체적인데 우리나라의 총기 소개도 해주고 걔네 미군들 병기도 소개받고 그때 엄청 많은 경험을 합니다. 미군 총은 M4잖아요. M4에다가 뭐 각종 파츠들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 수직 손잡이라든가 개머리판 또 도트 사이트 뭐 3배율 버리고 4배율 또 미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4배율이 4배율 3배율 기본적으로 아. 달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봤자 도트 뿐이잖아요. 아 그렇구나. 대격수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냥 전용적으로 가는 좌 가는 세로만 이렇게 보는데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배율이 달려 있어요. 4배율 3배율 예. 그리고 또 미군들과 교류를 하면서 미군들의 전술도 배울 수 있고 또 한국 수색대 전술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같이 또 전술훈련도 합니다. 함께. 예, 함께 같은 팀으로서 전술을 예, 근데 미군들은 한 개 엄청 큰 대대가 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. 또 수색대는 좀 소수정이잖아요. 예, 예, 예. 저희는 얼마 되지 않는데 미군들은 그러니까. 매칭을 하면은 한 미군들 한 적어도 30명에서 50명이에요. 근데 저희는 10명도 안 됩니다. 두 개 팀? 한 개 팀? 그냥 다섯 명과 몇십 명이 하는 거예요. 그래도 할 건 다 하는데 그럼 서로의 교류하는데 서로의 전술 훈련을 보여주고 뭐 서로의 적 역할 뭐 아, 이런 것도 합니다. 아 이런 것도 해요? 약간 배틀은 아니지만 약간 전시를 상정하에 이런 훈련도 하는 거네요. 딱이 나면 오늘은 미군의 공격 아 그게 한 달 동안 훈련을 하는 거니까? 아닙니다. 그 1, 2주 또 동계훈련도 주차마다 또 아 또 뭐 그냥 훈련 내용이 다 달라지네요. 뭐 이제 어택, 디펜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거는 마지막 주차에 전술훈련 하고요. 훈련하면서 뭐 해프닝이나 뭐 썰 같은 건 뭐 약간 좀 이런 게 없었나요? 일단 미군을 보면은